진행되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야. 안녕하세요. 아. 아,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우루과이 감독님 잘생겼었어요. 무승부 자체 너무 그러니까. 대단하신 것 같고 맞아. 맞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진짜 멋있었어요. 맞아, 대단했어. 진짜 반할 뻔했어요. 다칠 때 나 울 뻔했어. 반했잖아. 굉장히 디멘션 때가 떠오르네. 그런 느낌인데? 어떡해! 아, 나 떨려! 저희 뭐 두 번째 디멘션 열어요? 맞네, 이거 팀 정해진다. 에이, 우리 데뷔도 안 했는데 팀 이름이죠? 모르지. 근데 이 배경 그거 아니에요? 그래비티 투표할 때 나오던 그 검정색 배경 아닌가? 이 뭐 있는 거야? 아니, 먼지야? 저 먼지예요. 아, 먼지요? 먼지야? 아니야, 먼지 아니야. 먼지 여기 난리인데요? 한번 이렇게 손으로 닦아봐. TV 그렇게 더러울 리가 없잖아. 아니야. 어? 이거 그래비티 배경이라니까? 디멘션? 아, 빨리요. 저 진짜 지금 심장 튀어나와 버릴 것 같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아, 나 왜 떨려. 오늘 여러분을 모은 이유는 디멘션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카이? 카이의 새 디멘션. 어? 그런 거 아니야? 카이만 안 열렸잖아. 솔로가 돼? 뭐 솔로 나오나 보다. 아, 아니야! 아니에요! 뭔가 팀에 관련된 게 아닐 것 같아. 수아야, 빨리 얘기해주렴. 모두 아시다시피 지난 그래비티를 통해 두 개의 디멘션이 생성되었는데요. 트리플 S는 매년 해가 바뀔 때 별도의 디멘션이 자연 발생하게 됩니다. 자연 발생? 자연 발생? 자연 발생? 자연 발생이에요? 그런 게 있었어요, 수아야? 자연으로 발생이에요? 되게 과학적이다. 얘기해주세요. 이 디멘션은 그 해에 트리플 S로 존재하는 모든 큰 S가 참여하게 되는데요. 2023년을 시작할 디멘션에 참여하는 큰 S의 숫자는 9입니다. 10명입니다. 한 명 더 있나 봐. 내가 소름이 얼굴까지 끼쳤어. 나도 소름이 났어. S10은 누구실까? 되게 필요한 사람이 올 것 같은데. 기다리고 있을게요, S10님.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 디멘션에서도 마스터분들께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스터 여러분께서 이번에 정해주셔야 할 것은 바로 트리플S의 첫 완전체 디멘션 타이틀곡입니다. 재밌겠다. 이번 그래비티를 통해 마스터 여러분들께서는 다양한 장르의 8개의 곡을 먼저 듣게 됩니다. 그리고 7일간 열리는 그래비티 토너먼트를 통해 최종 하나의 곡이 결정되게 됩니다. 마스터 여러분들의 감각으로 정해주신 이 곡이 바로 트리플 S의 다음 디멘션의 핵심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헐! 노래가 너무 궁금한데? 나도 노래가 너무 궁금해. 인트로만 듣고 정하는 건가요? 어떤 취향일지 궁금하긴 하다. 맞아, 우리 다 각자 색깔이 다른데 우리를 딱 보고 어떤 곡을 골라줄지가. 어쩔 수 없이 대중성 있는 노래가 뽑히는. 맞아요, 맞아. 어. 난 제너레이션 같은 곡 하고 싶어. 제너레이션. 마스터분들께서 트리플S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인 만큼 이번에도 역시 탁월한 선택을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와우. 재밌겠네요. 아주 재밌겠구만. 아, 흥미롭네. 난 근데 이렇게 한 단체 나올 것 같았어. 약간 이 느낌상. 아, 그러면 내년에 나오는 건가요? 해가 시작할 때라고 하셨으니까 23년도일 것 같긴 하나. 아, 맞아. 아까 매년이라고 했어. 매년 이렇게. 매년 완전체. 매년 이렇게. 수는 항상 달라지고. 아니, 큰 S 수만큼. 아, 새롭네. 새롭다. 너무 새롭다. 여러분들만 믿을게요. 팬분들이 타이틀곡 정해주시는 게 되게 새로운 도전이니까 엄청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나도 참여할 때 우리 다 참여하고 있는 거야? 우리도 참여하고 있어. 자, 우리 사비로. 난 A의 운명을 맡겼으니까 이번에도 팬분들에게 저희의 운명을 맡겨보겠습니다. 카이를 포함해서 또 한 명이 더 들어온 상태에서 10명이서 다 같이 무대에 서는 날을 기다렸는데 다 같이 무대에 서게 되잖아요. 파이팅 해보자고. 반발해라고. 반발해. 파이팅! 파이팅!
안녕하세요. 입니다. 회사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님, 제가 누군지 알고 계신가요? 네, 수아 씨. 오늘 이곳으로 님을 부른 이유는 2023년 초에 발생하는 디멘션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네, 무슨 정보죠? 2023년의 시작을 여는 디멘션은 그해에 존재하는 트리플S의 모든 S가 참여하게 되는데요. 네. 이번 디멘션에 참여하는 S는 총 10명입니다. 그렇군요. 언제부터 작은 S로 존재하고 있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 년도 2월 달부터 작은 S로 계속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연습하고 관리하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님께서 트리플S의 10번째 멤버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요? 울면 안 되는데. 당했는데. 아니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는 지금 그냥 인터뷰인 줄 알고 여기 왔는데 울면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어떻게? 아니 그냥 지금 아무런 정신이 없어요. 이제 텐이 된다고 하니까 저 진짜 예상 하나도 안 하고 온 건데 너무 좀 깜짝 놀라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좋기도 하고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진짜 이런 자리지도 진짜 전혀 몰랐어요. 그냥 인터뷰를 하셔서 요새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보시는 건 줄 알고 진짜 마음 편하게 아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혼자 연습하는 것처럼 편하게 왔는데 지금 기분 너무 좋고 아니 그냥 지금 그냥 말로 표현을 못 감사합니다.